너 어디 아파트 사니? 평수는 몇 평이고? 뭐야, 임대 아파트야? 평수도 좋고 완전 거지네. 너 오늘부터 왕따야. 앞으로 너랑 아무도 안 놀아줄 거야. 이 휴거 새끼야. 어때? 임대 아파트 혹은 평수 적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이런 욕을 들으니까 마지막에 휴거란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를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해줄게. 휴거는 휴먼시아 거지라는 말의 줄임말이야. 응? 휴먼시아가 뭐냐고? 간단히 말하자면 임대 아파트를 의미하는 건데, 공공기관이 재정 30%, 기금 40%를 지원받아 저소득층을 위해 건설한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돼. 국가에서 정말 매우 베리 좋은 취지로 만든 임대 아파트인데 이걸 휴먼시아 거지, 즉 휴거라고 줄이면서 왕따를 시킨다는 거야. 내가 어릴 때 왕따는 그래도 가난하다는 이유는 없었는데, 집이 가난한지 부유한지를 떠나 맞고 잘 어울리면 그게 친구 보시지. 집의 재정 상태에 따라 계급을 매겨 왕따시키는 게 믿기지 않지? 근데 더 심각한 사실 하나 알려줄까? 대학생, 중학생, 중학생도 아닌 초등학생이 이런 짓을 해. 그러면 휴먼시아가 다 가난한 사람이 사는 아파트냐고? 아니, 가격이 지역마다 다른데 강남은 6억 정도에 가난한 사람이 살기 위해 들어간 아파트가 아니라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선 이유가 많고 경쟁률도 높다고 들었어. 휴가라고 놀리는 초등학생은 과연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초등학생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부모님의 교육이 올바르지 못했다고 생각해. 어린 나이에 경제, 즉 세상 물정을 아는 것도 좋지만 너무 알아버려서 사람 사귀는 기준을 부로잡는 가치관이 생기게 교육한 건 부모님의 잘못이 큰 것 같다. 예를 들어 친구를 우리 집에 데려오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항상 던지는 단골 질문이 있지. 어디 사? 아버지는 뭐 하시고? 반에서 몇 등 하니? 사람을 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하시니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이상한 가치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지. 임대 아파트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파트 평수가 적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을 겉돌면서 왕따당하는 아이는 무슨 기분일까? 또한 그 아이의 사정을 알았을 때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세상 물정 빨리 알게 해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순수함을 지켜주기 위해 아이들 경제 교육을 조금은 바꿔야 될 때가 될 것 같다. 무슨 경제 가치라도 주입식으로 하냐?